Hey, yo, buddy, welcome to a new reaction video, guys. And today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atch together Rebirth Track Season 2 with our lovely MC Yeren and power soloist Yuju as a guest. The title of the video is Why the Studio Went Crazy Over Jeju. So it's going to be top quality, guys. Without further ado, let's jump right into episode 6 of Rebirth Track 2 in 3, 2, 1. Let's go! Tiger, JK, and Yeren. Last time I already started to really like Tiger, JK. Looks like a cool dude. 좀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80% 들어갔다. 어, 그래요? 네. 그림을 또 도전을 하셨나요? 네, 제가 여기서 그림까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A box. 유주 하면 뭐예요? 유주? A present. 혹시 고구마인가요? 언박싱이잖아. 네. That would be so like not surprising. Sweet potatoes. 이어폰 케이스. 대박이죠? 오케이. 너무 잘 그렸죠? 그린 거야, 진짜로? 네, 잘 그렸어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대박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니, 사실 귀엽다고 해서 놀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귀여워가지고 It really is adorable. Oh, 그림의 저작권. It's so well drawn. 아니요. 어 리버색 리버색. 실수. 너무 어렵게 근데 모셨잖아요. Oh, guys, time to go shopping.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그리워하고 바라던. That's true. That's true. 팬분들한테. 오랜만에 영상 편지 I like how shy he is. I would be to say like could you maybe like Thank you. I need to hold myself. 스티커 사는 지금 편지 보내주세요. 아 캡처 타임이라고 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있거든요. I captured everything in my heart. Oh yeah. Oh yeah. Ah! 한국 영상 편지. 안녕하세요, 병아리. 마무리예요. Chicken puppy. 오랜만에 이 투샷을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우리 예련이가 이렇게 so 멋지게 저의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오고 아주 오늘 달라 보이네요. 저는 MC니까요. 아주 우리 MC린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요즘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Exactly. Oh, it was so cute. 어떤 포즈가 있나요? 그냥 편하게 오! MC 젤라! Return of MC 젤라! 힘 빼고 어색하니까 네 여기만 힘 주는 거예요. 어떡해! 이렇게 Yeah, I feel it. 오, 너무 잘하네요. 약간 웃기네요. Broken 뭔가 뭔지 알 것 같아. I can see that, yeah? 뭐지? The hell? 우리가 평소에 취하던 거랑 I love the energy between those three. Really good. 혹시 선배님 보라츠 아세요? 보라츠.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어. 아 진짜? 이렇게 같이 보라츠 해요. 살짝 웃으면. Oh, he's learning a new skill. 차요. 그게 귀여워요. 큰일 났다. 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되게 화낼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니야 너무 좋아요. 이거 썸네일 써주세요. 그럼 유주의 오리지널이 제일 잘 나타난 곡은 뭐예요? 유주의 오리지널. 네. Originality. 왜냐면 모든 곡에 다 영혼이 담겨 있는 곡이어가지고. 욜로가 있나요? 네. 이 곡이에요. 아 틀렸어요. 네. Blue Nostalgia. Blue Nostalgia입니다. 예.
instantly.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를 그냥 혼자 She was ready for it. 누구나 한 번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어. 네, 되게 울적하면서도 소중한 기억을 블루노스텔지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곡입니다. 완전 포웨 때문에 작가. 와, 멋있다. 선배님도 Speaking like out of my soul. 재미하게 되면요, 되게 많아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카테고리를 일단 다 클릭하고 넘어가야군요. 그리고 유주가 생각보다 사랑 노래도 엄청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랑 노래를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뭔데요? 자, 제가 소개 되면 같이 불러주세요. 네, 둘, 셋.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Where's the dude? Where's the dude? 어린 시절에 업텐션의 선율이라는 멤버랑 2016 같이 듀엣곡을 했던 건데 사실은 나 번호 준 건 참냐 뭔가 홀린 듯이 나 이런 건데 그때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어요. I'm quite like impressed how much she still remembers. 대한 감정을 모르는 상태로 I mean, it's not like she's singing this song regularly, at least I think. 이러고 했었어가지고 되게 귀엽고 고등학 중학생의 사랑의 느낌? 귀여운 곡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아, 왜요? 어떤 곡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머리 전 때가 많이 타가지고 아, 보일 듯 말 듯 약간 이런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되게 섹시한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아 근데 제목만 보면 And saying it again, I love the energy. 편집감이죠. 그 나이 때 친구들한테 딱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내 옆에 있는데 제목부터 독특한 그 곡 맞죠? 네, 그거 맞죠. 그 나이 때 진짜 많이 하지 않았나. 짠! 이 곡은 그 월간 윤종신이라는 The Last Exam 곡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하고 독특해요. 노래 구성도 그렇고. This one, 우와! You dressed so many songs that I like haven't listened to in such a long time. Need to re-listen. 재밌어 노래가. Huge your listening party, guys. 약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렇게 사랑을 조금 표현한 아 거지 같은 너의 마음 막 이런 가사도 나오고 네. 되게 뭔가 직설적인 수험생의 화와 뭔가 사랑을 할 때의 화가 되게 잘 조합이 된 듯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날 때 그 짜증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네 싶은 것 같아요. It's probably one of the songs I have listened to like the least often. I think. 정말 토크쇼 음악 토크쇼네요. No particular reason.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주 씨의 리버스 트랙을 하나 뽑아볼까요? 제일 어려운 순간이죠. 이제 좋은 곡 고르는 게 진짜 한 곡을 고르자 힘들죠. 그치만 골라야 하니까. 오 이미 마음속에 전화번호 있네요. 자, play the music. 와우! Wow. 유진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Of course, she's a professional. Of course, she's going with the newest one. 시작의 의미를 또 담아가지고 이 곡을 저의 리버스 트랙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Understandable. 조금만 살짝 불러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t makes a lot of sense with Rebirth. 되게 번거로운데요. 그러면은 노노노노놀 이 같은 사랑에 온몸 바쳐 모두 뜨겠는데 So cute she's smiling 꽃게 피어나 붉은 꽃이 물들어갈 때 날 꽂고서 저 멀리 떠나시네 우리 힙합 포즈 할래? 자 오랫지만 That was it already? End credit scene, okay. 네. Ah, of the next guest. 한쪽씩. Okay. 한쪽씩. We'll check that one. We'll check it out too. Of course.
예. 아 이분들이 나오시구나. 아, 진짜 나와요? Something I know at least.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아니니까. 디자이너님이 뭐나. Multiple people. 와우. 누굴까요? 너무 쉽다. 일단 국자는 아니에요. 국자. I have no clue what. 국자 하고 싶어요. Let's. 와. Okay, I have no clue. No clue who it is. Free. I mean, okay. I'll say BBG. I doubt it, but I'll go with BBG. That would make me really, really happy. Guys, that was it. It was my reaction to Rebirth Track 2, Episode 6, the second and last one with you, Joe. Once again, it was a really cool one. First, of course, it's amazing to see Yujo and Yeren again together. And then, dude, Tiger JK... I really like him. He's really fun. He's laid back, and I like the little jokes he's doing. It's just like it's brightening up the atmosphere. So I'm really a fan of these three together. Was a really cool show, guys. Let me know your opinions in the comments below,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Till next week, it's going to be eas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bye.